작년에 쇼미더머니 3차 예선할 때까지 일반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미리 작업해놨던 곡이나 이미 일반 그러니까 음악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쇼미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이 생활로 좀 뭐라 그러지? 모드, 작업 모드를 생활 모드를 바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프로는 끝났고 프로에서 우승은 했으니 뭔가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조급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계속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앨범 단위의 무언가를 좀 더 자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솔직히 이제 저는 어떤 래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모든 래퍼들은 다 자기가 내는 음악으로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가 항상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랩을 잘하는 래퍼가 제일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베이식이라는 래퍼를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친구 랩은 참 잘하지라는 얘기만 들어도 저는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